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오늘 방송은 봄에 가장 일찍 피어서 봄 소식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 매화 중에서 붉은색 꽃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홍매화를 준비했습니다. 매화나무는 장미과의 낙엽 소교목이며 꽃을 매화라고 하고 열매를 매실이라 합니다. 흔히 매실나무, 매화나무라고 혼용하며 부르는데 이는 꽃을 위주로 부를 때는 매화나무로 그리고 열매를 위주로 부를 때는 매실나무로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매실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이고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키는 5 내지 10m 정도 자라며 꽃은 남부지방에서는 3월에 중부지방에서는 4월에 잎보다 먼저 피웁니다. 매화나무는 흰 꽃이 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붉은 꽃이 피는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흰 매화라 부르며 붉은 꽃이 피는 것은 홍매화, 또 꽃잎이 5개보다 많은 것은 만첩 흰매화, 만첩 홍매화 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실 꽃은 붉은색 꽃이 피는 홍매화입니다. 먼저 매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마지막에 번식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까지 여러가지 관련 이야기들이 많아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건강식품이나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약 300년 정도의 매화가 있다고 하는데 흰 매화 외에는 대부분 관상용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홍매화도 일부 대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정원의 관상용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은 분재 소재로 활용해서 아주 개성있고 멋있는 수형의 홍매화를 기르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색깔이 붉은 꽃이 가지마다 촘촘하게 피어있는 모습은 보통 매화와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움을 주는 꽃입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 중에서 홍매화만큼 아름다운 꽃이 없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꽃집에 쓰는 꽃챙이에 붉은 꽃뭉치를 꽂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감상하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잘 보셨습니까? 아주 아름답지요.
매실나무의 번식은 전목과 삽목 방법이 있습니다. 삽목은 다른 과수에 비하여 비교적 잘 되는 과수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삽목보다는 접목 방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실을 삽목묘로 육성할 경우 매실이 전근성이므로 뿌리가 약하여 노쇠가 빨라져 실용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접목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접목 방법은 3월 상중순에 실시하는 깍지접 방법과 8월 중순에 실시하는 눈접 방법이 있는데 매실은 다른 과수류에 비해 눈이 작기 때문에 봄에 하는 깍지접이 활착률도 좋고 우수한 품질의 묘를 생산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매실의 접목 대목으로는 매실, 살구, 복숭아, 자두, 삼복숭아, 중국앵두 등이 쓰이지만 진화성 등을 고려하면 매실 씨앗을 심어 깎은 매실 실생 대목이 좋다고 합니다. 씨앗을 뿌려 얻은 실생묘는 생육 상태가 좋으면 파종한 당해 연도에 나무 굵기가 6 내지 7cm, 키는 1m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그해 여름에 눈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봄 가지는 깎기 접용으로 적합할 만큼의 대목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상세히 들어가면 전문적이고 좀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봄의 전령사 매화꽃 중에서 빨갛게 피어서 이른 봄의 색깔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공매화에 대해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